조갯더미는 해안가에 정착한 신석기인들이 조갯껍질과 함께 내다버린 물건에 흙이 덮이고 또 다른 집단이 와서 살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무덤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유적이다. 여기는 물속이기 때문에 김해 박물관 팀이 발굴 중인 비봉리 유적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물이 계속 잠기고 해서 뭐 뽑아는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밑에도 이런 배각이 두 개 층이 더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단면상에서요. 비봉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도토리는 물론 비봉리 신석기인들이 개를 살쾌했음을 알려주는 개의 머리뼈까지 들어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된 신석기 시대 망태기도 학계의 관심 대상이었다. 풀로 엮어 만든 이 망태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본류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지역이 저습지이기 때문에 유물들이 썩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신석기 시대의 구울 껍질 더미가 나온 것이다. 바다에 서식하는 굴이 내륙에 위치한 비봉리에서 발견된 것은 무슨 뜻일까? 신석기 시대 전기 어느 시점, 적어도 전기 어느 시점까지는 시점에 이 지역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는 상당수의 어류 뼈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지름 38cm에 달하는 고래뼈다. 대체 이것은 고래의 어느 부위일까? 굵은 마디로 이루어진 고래의 척추뼈에 연결하자 정확하게 일치한다. 어떻게 신석기 시대의 고래 척추뼈 마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일까? 비가 올 때마다 조개껍질에 칼슘이 녹아내려 고래뼈에 보충해주고 그로 인해 알칼리성이 강해진 땅에선 규산이 흘러나와 니스치를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고래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